미어캣 뭐 병원에 많이 오나요? 미어캣은 네. 동물병원에 많이 오는 품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네. 저도 오늘 아주 좀 궁금한 영상입니다. 아, 이번에 진짜 제가 미어캣 요즘에 관심 진짜 많은데 미어캣 영상이 나온다고 해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함께 보시죠. 오, 귀여워. 저 베이비들이겠죠? 네. 아니, 얘네가 근데 표정이 되게 풍부한가 봐요. 그 주변에 되게 관심이 많죠. 아, 근데 강아지처럼 저렇게 산책 리드조를 하고 하네요? 마베리 누나 거기가 아야 좀 했어. 왜 아팠었어요? 꼬리를 살짝 그게 뭐냐 거기에 찔렸는지 상처가 나. 거기 산책하는 사람인가 지금. 거기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명이네 명이. 아니 근데 저거 어떻게 냄새를 맡고 아픈 곳을 찾는 건가요? 아, 진짜 아픈 곳을 찾는 건 아니고 아~ 이제 어떤 특정 냄새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죠. 아. 이거 또 있어. 이거 보면 또 있어. 이거 또 있어. 이거 또 있어. 갤러그 안 돼. 안 돼, 갤러그. 저 이빨이 간지러운 걸까요? 지금 저 먹는 건 줄 아는 거. 갤러그 안 돼. 갤러그 안 돼. 하지 마. 아니야. 누나가 이건 하지 말아요. 아이고, 갤러그. 올라와. 올라와. 근데 미어캣 데리고 저렇게 오면 다니면 진짜 사람들 다 쳐다보겠다, 그죠? 귀엽기도 하고 네. 우리가 흔하게 못 보는 품종이잖아요. 네. 따뜻해? 가만히 있네? 네, 좋아서. 네. 보호자 만지는 것 자체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 손톱을 보니까 좀 성격이 나쁘면은 많이 할켜질 수도 있겠다. 조금씩 잘라주면서 네. 키우시니까 산책하기 전에 긴장을 하는구나. 낯선 이제 후각이나 청각이 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보호자 손을 통해가지고 계속 이제 어떤 신체적인 릴렉스를 시켜주는 거. 아. 정말 귀엽네요. 네. 겁도 많고. 아.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오. 아, 저기 겁 많아서 그런 거예요? 우와. 진짜 역대급 귀여웠어요. 네. 아, 근데 또 페플러스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진짜. 맨날 페플러스 너무 기대되는 것 같아.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네. 저희도 빠져들면서 보고 있어요. 넋 놓고 보면은 끝나. 아, 근데 미어캣은 저희가 이제 만화로만 봤는데 그 야생동물 아닌가요? 그죠. 기본적으로 이제 무리 생활, 단체 생활을 좀 하고 네. 하는 품종인데 이제 야생동물도 이제 반려동물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오. 봤을 때는. 그리고 대신 야생동물을 반려동물을 키울 때는 조금 더 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야생동물은 다들 약간 주인은 다 순한 줄 알잖아요. 그죠. 네. 네. 기본적인 야생동물이 보이는 습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조심해서 키워야 되고 네. 그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어떤 접촉도 이제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런 것도 배려하면서 네. 키우셔야 되고 야생동물이 가지고 있는 네. 질병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부하고 키우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 몸에 자꾸 그 흙탕물을 묻히는 골든이래요. 네. 재밌겠네요, 대기. 아니, 근데 흙탕물은 거의 코끼리가 많이 묻히지 않나요? 그죠, 맞아요. 네. 제 뒤에도 술만 먹으면 흙탕물 묻힌 애가 있는데 얼마나 묻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방. 야, 가. 얘인가 봐요. 귀여워. 와. 거기가 좀 시원해? 야, 임마, 안 돼! 야! 아! 아, 어떡해! 보령 워드 축제 느낌인데요? 저게 너무 재밌는, 너무 재밌어 하네요, 지금. 아, 저게 좋아서 하는 거죠? 네, 저게 네. 오감이 한꺼번에 싹 다 만족이 되는 겁니다. 야, 뭔데 해맑은데? 글렀다. 이미 글렀으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땅을 파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지금 우리 어린애들 노는 거랑 똑같죠? 이거 되게 신나. 아니, 근데 저렇게 하면 조금 시원한가요? 이제 저게 평소에 네. 접하지 않은 어떤 그 촉감이 자극이 네. 되는데 우리 애는 그게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저 우리 집게만 그런 게 아니구나. 아, 난소가 약간 이런 느낌? 아니, 저희 소금이도 저러거든요. 절대 안 와요.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네. 밖에서 뛰어다니는 거잖아요. 네. 그래도 다행이네요. 어디 막 멀리 안 가고. 근데 머드팩을 하고 나면은 네. 정말 잘 씻겨야 돼요. 그렇죠. 예, 저게 털 사이에 계속 껴있으면은 네. 피부병, 세균성 피부병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진짜요? 네, 네네. 오, 노. 그리고 머드팩이 아까 얼굴부터 박는데 그게 눈 사이에 들어가면 결막염도 생기고 해서 제 생각에는 저거는 저쪽으로 가지 않도록 교육을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대기 일로 와. 대기, 얼씨. 대기, 대기 일로 와. 대기. 다 속옷해졌네. 아이치. 나간다 또 따간다. 아이고 대기. 대기 일로 와 빨리. 목욕탕에 차 한다. 일로 와. 일로 와 빨리.
그 진흙밭에서 놀았으면 이런 저렇게 몸 구석구석 껴 있는 거를 지금 해주시는 건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일로 와. 놀 땐 재밌었지. 놀 땐 재밌었지요. 지금 되게 늠름한데. 귀에도 들어가면은 저게 귀 안에 들어가면 고막 앞에 막을 수도 있고. 보호자 꼼꼼하게 잘 해주시네요, 그래도. 그러니까요. 야! 나 나갈래. 이게 다 털었어? 깨끗해졌어. 아이고 신난다, 아이고 신난다. 그래 그래. 노는 줄 알고 그래. 다시. 아니 근데 대형견 중에 저런 아이들이 많은가요? 대형견들은 특히 많아요. 네, 그래서 밖에 집 안에만 있다가 나가면은 그 흥분을 감출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좋았던 경험이나 좋았던 장소에 가서 몸을 막 비비는 거예요. 근데 저게 흙탕물로 가면은 보호자 입장에서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소금이 소형견이잖아요. 근데 저런 행동을 하긴 하거든요, 집에서도. 근데 저런 거 해도 되는 건가요? 저건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땅을 파고 몸을 비비고 다 노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떤 애들은 이런 형태, 어떤 애들은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지 우리 애가 이상한 건 아니에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선생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한다잖아요. 근데 칭찬을 되게 고파하는 고양이가 있대요. 그래요? 네, 얼마나 칭찬을 고파하는지 함께 보실까요? 네. 아이고, 잘한다. 전력 될 줄 아네요. 진짜 잘한다. 하우야, 또 해줘.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단거리인데요, 단거리. 네, 근데 두세 바퀴만 열심히 하네요. 칭찬하라고. 저렇게 하고 나오면은 엄청 칭찬해주고 이뻐해 주시는 것 같아요. 관심을 받아야 기분이. 네. 쟤 되게 웃긴다. 쟤 초등학생 같다, 그죠? 엄마 오는 걸 확인하고 또 뛰는 거네요. 네, 그죠. 칭찬받으려고. 네. 근데 운동은 상당히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보통 달리는 게 아니고. 네, 전력 질주니까. 네.
강아지가 훨씬 더 칭찬을 좋아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고양이가 저런 건 진짜 의외네요? 고양이도 강아지만큼 칭찬받는 걸 아주 좋아하는 품종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저렇게까지 나 칭찬해줘 하는 애들이 있나요? 아주 많죠. 아주 많아요? 네, 아주 많아요. 예. 그래서 저렇게 캣타워나 캣필을 아니더라도 자기가 어떤 칭찬받았던 행동을 계속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와, 근데 그것만 보고 있어도 집에서 약간 재밌고 힐링이 될 것 같아요. 네, 대견할. 네. 아 오늘 페플라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안녕! 여보세요? 네, 곧 가겠습니다. 찾았어요. 여긴가 봐요. 네. 아, 얘가... 클라이밍 네. 2층인가 봐요. 얘가 클라이밍 한다는 건 알겠죠? 마스코트인가 봐요. 네. 가볼까요? 네,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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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고양이가 살기에 여기가 좋은가요? 일단 딱 봤을 때 네. 정말 고양이한테는 재밌는 공간이에요. 왜 어떤 요소가? 이거. 오. 엄청 큰 캣타워예요. 오, 그러게요. 네, 그다음에 저기도 좋아요. 아. 네, 올라갈 수만 있으면 엄청 재밌는 공간이거든요. 우와. 그다음에 이런 거. 여기 올라갈 수만 있으면 고양이한테 최고인데 사람도 재밌는데. 아, 나 궁금하다. 네. 야옹아! 우와! 저기 있어요. 네. 가만히 있네. 안 도망가네요? 네. 사람을 좋아하네, 네. 기본적으로. 되게 편해 보이네. 네. 아, 저희 레인이라고 이제 3살 되는 여자아이고요. 네, 비 오는 날에 구조돼가지고 이름이 이제 레인이에요. 저희 이제 계속 상주하고 있는 저희 터줏대감입니다. 겨울에 한번 방광이 조금 안 좋았었어가지고 이제 막 매트에서 그냥 쉬하고 뭐하고 그래서 오늘도 되게 오랜만에 이 앞쪽에다가 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제외하고 다른 건강 문제는 계속 검진돼 없는데 안 아프게 오래오래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녕. 아이 좋아. 되게 예쁘다. 어머. 아이 좋아. 그래도 싫어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 놀고 싶어? 응? 아이. 이제 좀 장난기가 좀 생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엄청 사교성이 좋다. 네. 안녕. 근데 생각보다 좀 통통해요. 저도 네. 버거. 딱 봤을 때 네. 배가 조금 나와 있잖아요. 살짝 그러면은. 임신한 거 아닐까요? 그냥 뚱뚱한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냥 뚱뚱한 거예요? 네, 그냥 비만 약간. 근데 얘가 살고 있는 공간이 운동을 상당히 많이 할 수 있는 공간이라서 네. 음식량만 조절 네. 잘해도 살 빠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진짜요? 네, 워낙 뛰어날 수 있는 공간이 좋아서. 여기서 예뻐가지고 많이 먹였나 보다. 준비했으니까 고양아! 우리 너 왕진할 고양! 야, 일라 냥이야! 자리 잡았어? 또 도망가네? 아, 여기다 도망가네. 여기? 아니, 애기가 저기 올라가 있으니까
우리도 좀 여기 올라가서 같이 이렇게 동질감 느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손님인 것처럼? 네네. 어떠세요? 복장을 그러면 어떻게? 네, 요것만 이렇게 빼고? 살짝 벗으시고 복장이 저는 이게 다 괜찮네 보니까. 춘이님 갖고 왔고요. 아, 더 쉬운 거 이쪽에 있기는 하거든요. 아, 쉬운 거 네, 여기 지금 있는 것 중에 제일 쉬워요. 아, 제일 쉬운 이거는 양손으로 처음에는. 올려주시고 위에 거 양손으로 같이 잡으실 거 하나 더 있죠. 네. 지금 우리가 왕지가 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얘기했어요? 고양이한테 친근감을 줘야겠죠. 네. 같은 눈높이에서. 그리고 우리는 너와 같은 종족이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 시대의 수의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진심, 저 진심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이제 내려오시면 돼요. 수의사님, 누가 어떤 수의사가 왕진 와서 클라이밍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네. 최초이십니다. 놀러 온 줄 알겠는데. 저도 한번 해볼까요? 네. 레이나. 우리가 너랑 친해지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한다. 잘 봐. 레인이. 야, 보라고. 야, 야. 자, 레인아, 봐봐. 네, 빨간색만 같이 이렇게. 네. 빨간색 왼발도 여기 한번 몰려볼게요. 네. 아, 이게. 네, 이게 여기까지 왼손. 네, 그다음에 두 발 여기 한번 모아보실게요. 양손 두 발 같이 모아보실게요. 야, 이거 뭐 보통이 아닌데, 이거. 위쪽에 회색 잡으시는 게 좀 더 나고요. 지금 약간 피지컬 백 느낌. 그냥 병원에서 근무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바람한테 그냥 아무거나 잡아주세요. 이거 뭐. 오른쪽 옆쪽 밟으시면 돼요. 양손으로 한번 같이 잡아주시고. 네. 네, 선생님 좀 왼쪽으로 내려오실게요. 선생님 잠시 내려오실게요. 내려? 네. 네, 등벌레 등반자 옆에 있으면 안 돼가지고. 나 지금 약간 피지컬 백 느낌. 그거 말고 저 차례 노란색 동그란 거 잡아보실게요. 이거요? 네. 아이고! 아! 오, 잘하시네요. 우와. 네, 잘하시네요. 처음이신데. 괜찮으세요? 저는 이제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보통이 아닌데, 이거. 그냥 병원에서 근무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자, 와서 가운 입을게요. 네. 오, 우와. 아, 그렇게. 이거 감정 표현 잘하는 거예요? 네. 참고 어디 보자. 괜찮아, 괜찮아. 알았어, 알았어. 이거 한번 했으니까 줄게. 이거 먹고. 먹긴 먹어야겠고. 어이, 싫어. 먹긴 먹어야겠어. 아, 싫어, 싫어. 진짜 사람 같아. 더 보셔야 되죠? 조금만 더 먹고. 어이, 싫어, 어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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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요거, 선생님, 요거 눈만 볼게. 어디 보자. 어이, 착하다. 얘는 그 지금 아주 뚱뚱한 건 아닌데 지금 청진했을 때는 괜찮거든요. 네.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됐어요, 됐어요, 됐어. 지금 화난 거죠? 네, 화난 네. 거예요, 화난 거. 근데 이제 저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네, 뭐 우리 깐난 애기들도 소아과 가면 난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한 중 정도의 수능도를 가지고. 진짜요? 네. 엄청 네. 신기하다. 중 정도. 네. 그러니까 진료할 만한 애 중에 하나예요. 네, 저 정도면. 근데 딱 봤을 때 어때 보이세요? 지금 아직 나이가 3살 정도고 그다음에 치아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고 청진했을 때도 폐음이나 심장 소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어느 정도의 이제 시진의 범위에서는 건강해 보입니다. 우리 레인이가 뭐 아팠던 질환이 있었나요? 방광염 이제 작년 겨울에 한 번 제외하고는 이제 방광염. 네. 고양이는 방광염이 어릴 때 특히 많이 생겨요. 네, 대부분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고 한 번 생기면은 자꾸 재발을 하는 게 방광염이고 고양이는 사망하는 질환의 1등이 콩팥 질환이에요. 그만큼 콩팥이 약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방광염이 어렸을 때 생겼으면은 화장실 지금 몇 개예요? 화장실 지금 요 두 개. 아, 여기 두 개. 네. 제 생각에는 저쪽에도 하나 좀 뒀으면 좋겠어요. 네. 고양이는 화장실이 좀 많을수록 좋거든요. 그리고 물그릇도 한 두세 개. 물그릇도 좀. 네, 그래서 물을 좀 자연스럽게 많이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지 방광염이 현저하게 좋아질 수 있어요. 고양이는 키우는 마릿수보다 물그릇하고 화장실은 플러스 원이에요, 항상. 아~ 네. 근데 레인이한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일반적인 가정집들이랑 다르게 저희가 쓰는 하얀색 가루 같은 것들 사람 몸에는 나쁘다고 이제 나온 게 없는데 고양이나 강아지한테는 좋다 나쁘다가 없어서 그게 좀 많이 궁금하고요. 저걸 할지는 않나요? 네, 안 할 때요. 탄산 마그네슘에 대해서 고양이가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다 이런 거는 현재까지는 특이적으로는 없어요. 강아지, 고양이한테는. 근데 저거를 이제 핥았을 경우는 아이들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제 저 공간 말고 나머지에 이제 가루가 묻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조금 더 청결을 해주시면은 아이가 사는데 훨씬 더 위생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사료 같은 경우를 이제 거의 이제 저희 있는 동안에만 이렇게 먹고 있어서 보통 아프거나 할 때 사료 양으로 이제 판단하는 집사분들도 많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주고 있는 건 괜찮을까요? 자율급식 한다는 거잖아요. 네. 자율급식. 대부분 고양이들이 자율급식을 해요. 보호자가 얘가 잘 먹고 있는지 안 먹고 있는지를 조금 보시려면은 맨날 비슷한 시간에 밥을 주시고 비슷한 시간에 밥을 치우는 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밥량이 줄어드는 양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밥하고 물량의 변화가 하루에 맨날 먹던 양이 한 20%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럼 병원에 바로 오셔야 돼요. 헉, 진짜요? 네네네. 강아지도요? 잘 먹어도 문제. 안 먹어도 문제? 물론 같은 사료의 범위에서. 그래도 우리 레인이한테는 여기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천혜의 공간이고 아주 넓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맨날 손님들도 찾아오고 하니까 얼마 재밌겠어요. 왕진 하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저는 네. 이렇게 나와서 아이들을 이제 사는 공간에서 진료를 보는 거가 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거기에서 보이는 이제 장점, 단점이 좀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왕진 기회가 있으면은 자주 나와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보호자님은 어떠셨어요? 왕진 받는 것도 많이 호강한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네.